킹 갓 제너럴 엠페로 마제스티 프리티 뷰티풀 고저스 프레셔스 엘레강스 럭셔리 월드 하이탑 클래스 아이돌 세븐틴과 yes of th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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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판사님이십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예. 마이크 안 나오네요. 눌러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모두 앉아. 안 되네요. 근데 불만 나. 충분한 것 같은데. 피고 지금 앉으세요. 바람 건 없습니다. 피고는 지금 감정적으로 먼저 앞서. 감정적인 태도를 먼저 앞서. 법정에 모독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현모함이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현모함을 데려왔습니다. 이 있습니다. 뭘요? 저 촬영은 무단으로 촬영된 허락되지 않은 촬영. 당신은 머리에 이가 있습니다. 저 사람 이상합니다. 어디 있죠? 어디 있죠? 그러면은 한번 계속 재판장님 말씀도 듣고 좀 컴다운해요. 컴다운해요. 자 여러분, 일단 기습 돌나기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야, 이거 4개, 1억 4개. 찍어, 찍어, 찍어. 이거 4개, 1억 4개.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불러오시, 공부, 공부. 정숙하세요. 한산님. 정숙하세요.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잉셉트 회식. 야, 부석순인데? 정숙하세요. 전담하시죠. 야, 야, 거짓말. 증거물로 제출해. 야, 바로 제출해. 우리도 회식 한번 레스토랑 가서 하자고요. 선생님. 선생님. 제 무서워요. 선생님. 야, 뭐 판단해봐. 해봐. 네, 이제 권순영 피고인은 지금의 행동도 이제 그 추후의 그 처벌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태영아, 법정에서 다리 나가는 거 뭐 하시는 건데 지금? 법정에서 참극 들어가야 됩니다. 몰라요. 보셨어요 지금? 판사님 이거 진짜 피고인 오신은 첫 번째 재판에 비해 자기가 포커스가 낮아지는 게 불안해서 이상한 문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50원을 내려야 합니다. 대표님! 아 대표님이래. 선생님 대표님. 이! 비스트리커스 생각 없어. 고등학생님을 다 부딪혀주세요. 자제하십시오.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들었습니다. 했으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증인은 지금 거짓말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선서. 선서. 조슈아 증인님. 네. 영상 같은 뭐 무언가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제 머릿속에 다 영상. 얘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장님. 너무 충격이 커서 대표님, 제가 이 사람 머릿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님, 호시 씨는 첫 번째 재판에 비해 포커스가 낮아졌습니다. 문제 행동이 나타납니다. 관심을 꺼야 합니다, 제한테는. 재판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에스쿱스 피고인이 예상보다 혀가 많이 긴 많이 깁니다. 저는 가중죄, 가중벌로 개심죄 벌금. 벌금 10억. 아~ 없어지면 그 돈이 날라가. 아니 내가 근데 그 죽어서 어차피 웃음은 전원루 정환이한테 가르쳐. 그러니까 대답 소리가 작습니다. 알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마력을 루시퍼. 네, 원고 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 또 깝죽이 또 나오네 저거. 저희가 무슨 법정 오면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법정 오면서만 마음의 돈 이러고 해야 되나요? 마음의 너무 착한 사람이었으면 너는 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이해했습니다. 아니 뭐 그래서 내가 말 안 날려. 네가 그렇게 착해? 네가 그렇게 착해? 이해했습니다. 네 말했으면 해보세요. 아니 재밌다고요? 네. 네. 여러분들 재밌으세요? 네. 네. 여러분들만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아 벌써 와.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자! 여러분들만 피케! 지금 재밌어요. 우리 재미없고 제작진분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와우! 그런데 당신들 재밌어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도겸 씨! 웃었습니까? 도겸 씨! 예? 네? 도겸 씨 그러면 제재님과 촬영할 때 마피아인 건 왜 밝혔습니까? 왜 뭐라고요? 당신도 왜 밝혔냐고요? 다른 재미가 있지 않아야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봤습니다. 재미? 예. 재미? 당신만 재밌었어. 최성철 피고인 씨를 PD님들께 몰래 고발했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큰 문제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재판장님 말을 안 들어. 정수파라고 있나더라. 아니 몇 번을 두드린데. 정수파라고 정수. 예예예. 예, 예. 뭐. 판장님, 재판장님 저희 있습니다. 지금 승관 씨는 불량 걱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건 저 참을 수 없어요. 자, 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을까요? 증거물은 없지만 그럼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채택되지 않습니다. 조슈아 머리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조슈아의 머리를 들어가. 잠깐만요. 제 머리도 제 머리에 있습니다. 제 머리도 확인해주세요. 조슈아 머리에 있습니다. 제 머리도 거짓말이었군요. 위치합니다. 위치합니다. 판사님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건 승관이가 주도했습니다. 승관 씨가 주도했습니다. 승관 씨가 주도했습니다. 야, 이거, 잠깐만요. 승관 씨가 주도했습니다. 주도한 거라면 범죄가 되게 큰데요. 저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까지 보이스테이블을 찍으면서 내 얘기를 들어줬던 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얘네들을 주도할 뿐이었음. 말도 안 됩니다. 피고인 부승관에게 멤버들을 속인 죄, 팬들을 기만한 죄, 널 사랑한 죄,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난 나쁜 감자야. 저는 그 사람들 중에서 죄인은 바로 너 하나입니다. 호랑이 새끼들을 키웠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나 하나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호랑이. 너 누가 프랑스 갔다 와서 힘들었어 안 들었어? 재밌었습니다. 너 세금을 다 줬어 안 줬어? 그렇게 위버스 라이브에서 준다고. 위버스 라이브에서 준다고 했는데 사지도 않았더라고요. 그 사람. 너 바빴다. 바빴다. 바빴어. 바빴다. 자. 예. 홍지수 씨, 제가 아까 드렸던 종이 다시 좀 받아주시겠어요? 홍지수 씨. 전 전탐 씨 벌에서 빼주세요. 이 종이는 사실 제작진한테 한 장을 더 달라고 해도 전혀 무관한 종이입니다. 그럽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건 가중죄가. 지금 이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머리 자르십시오. 뭐라고요? 머리 자르십시오. 선물 사오십시오.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래 매니저들처럼 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저는 근데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커트를 치고 많이 길면 길다, 헛슬이면 헛슬다. 그래, 재판장님 좀 끊어주셔야 됩니다. 재판장님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게 뭔 재판장님? 말하십시오.